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소재 석유화학공장에서 33년째 근무 중이며 현재 58세인 직장인입니다. 현 직장 입사 후 지금까지 생산 현장에서 주 원료 및 생산물이 위험물이며 화학가스인 물질들을 주로 취급하였습니다. 해서 관련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고자 관련 분야 최상위 자격증인 위험물 기능장, 가스 기능장의 취득을 목표로 공부하였고 올해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정년이 3년여 남아있어 현재의 직장 생활과 더불어 인생 이무작이라고 하는 퇴직 후의 직장이 관심이 많고 또 제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현재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번 70회 위험물 기능장 시험도 이러한 고민의 일부로서 시작하였으며 시험 준비 기간은 대략 5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지난해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할 때 배울학과의 인연이 되어 재수강 할인으로 배울학을 선택하였으며 또한 학습 동기가 확실한 환급 혜택이 있는 마스터패스 과정을 등록하여 위험물 거장이신 여성훈 교수님의 명쾌한 강의를 수차례 반복 학습하여 동차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이라 비전공자였습니다만 현 직장을 입사 후 위험물과 고압가스를 주로 취급하는 업무상 전공자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공부를 20년 만에 다시 하다 보니 비전공자 못지않은 학습에서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특히 이론적인 정리과 실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양의 암기해야 할 부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벌써 시험 후 시간이 다소 지난 터라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지만 교수님의 강의 중에 공부한 것만 제대로 적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말씀대로 바로 생각나지 않는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패스하고 알 수 있는 문제만 확실히 적었으며 남는 시간에 신출된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은 부분 점수 획득을 위해 최대한 아는 만큼 적고 나왔습니다. 시간은 충분하였습니다. 자격증 공부는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 학교에서의 그것처럼 어떤 지식이나 연구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취득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으며 자주 출제되는 부분과 강의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양하게 학습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답안지에 적을 수 있을 정도의 암기와 또한 요약하여 기록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출문제 부분은 바로 말하고 바로 옮겨 적을 수 있을 만큼 반복도 반복하여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공부는 기억력이고 암기력 싸움이라 생각하는데 암기는 반복학습이 답이 아닐까요? 한 번 두 번 반복이면 필기는 가능하다고 여겨지지만 실기에서 쓸 수 있을 만큼 하려면 정확한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다섯 번, 여섯 번 들으면 외워지기 시작하고 그래도 안 되면 열 번 하면 해결이 됩니다. 무조건 반복학습이 정답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혼자 독학으로 하는 것보다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해야 공부할 양과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일을 하면서 학습을 하여야 하기에 항상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독학보다는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고 또한
시간의 활용 면에서 학원보다는 인강이 훨씬 효율적이라 판단하였으며 저는 몇 번의 결과로서 제가 옳은 판단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더욱이 기초가 부족하다면 더욱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는 자신의 다른 어떤 기회 비용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고서 공부하는 학습이니만큼 학습할 때는 설렁설렁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사냥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록 자격증 공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인생에서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격증 공부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그것도 정말 열심히 학습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한두 시간씩이라도 날마다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격증은 자기의 것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나이인 관계로 위험물 기능장 실기 기출 문제 풀이 과정만 10회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들었고 출퇴근할 때도 들었으며 잠자리에 누워서도 듣다가 잠이 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기시험 2주 전부터는 출근 전 5시에 기상하여 2시간 정도 공부하면서 출근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포기하지만 않으면 가능한 것이 자격증 공부이니만큼 여러분들의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인 학습을 바랍니다. 위험물 기능장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